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 얼굴에 있는 주근깨나 기미, 점 같은 그런 잡티들을 없애는 방법과 얼굴을 샤방샤방하게 뽀샤시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자, 이게 보정을 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원본입니다. 자, 다시요. 얘가 수정본, 그리고 얘가 원본. 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들도 프로필 사진을 아주 멋지게 꾸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편집 메뉴에서 조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피부라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자, 얘를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벌써 주근깨가 많이 사라졌죠? 자, 이제 옵션을 좀 건드려 줄 건데요. 반지름 슬라이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 보세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주근깨가 많이 사라졌죠? 이 반지름 옵션은 왼쪽으로 가면 원본에 가깝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워낙 주근깨가 많기 때문에 완전 끝까지 이렇게 당길게요. 이제 적용. 자, 그 다음에 뽀샤시 효과를 적용을 좀 해줄 겁니다. 자, 뽀샤시를 클릭하면 사진 전체가 화사하게 바뀌었죠. 주근깨도 아까보다 훨씬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뽀샤시 옵션은요, 그냥 기본값 그대로 적용을 시킬 거예요. 적용을 클릭하고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좀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도구를 클릭하고 점 얼룩 제거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나면 옵션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우선 캔버스 크기부터 이렇게 확대를 해 놓을 건데요. 아이쿠. 확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얼굴에 주근깨가 이렇게 점처럼 많이 남아 있죠?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점들을 없애 볼 거예요. 자, 제가 작업 노하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브러쉬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브러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점들이 클릭을 했을 때잘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요, 브러쉬가 너무 크게 되면 점을 지웠을 때 이렇게 얼룩이 남게 돼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셔야 되고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것이 편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점을 한번 클릭해서 지워볼게요. 여기도 클릭. 없어졌죠? 자, 적용 전이고요. 적용 후입니다. 확실하게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이 점들을 없애주면 돼요. 자, 이 점은 클릭을 했는데 잘안 없어지죠? 이럴 때는 브러쉬 크기를 좀 늘리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적용 전, 적용 후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점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주변이 얼룩지게 되면 컨트롤 Z로 돌리고 나서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면 주변 피부색이 얼룩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요. 점들 없앨 건데 얘는 안 없어지죠? 브러쉬를 키우고 클릭. 예, 주변 색상도 괜찮아요. 클릭. 얼룩이 졌으니까 컨트롤 Z로 돌리고요. 자, 브러쉬 크기를 줄일 겁니다. 일단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점들을 클릭할 거고, 지워지지 않은 점들만 브러쉬를 다시 크게 해서 지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끔하게 점을 다 지웠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에 맞게 사진은 축소해 놓고요. 작업을 해서 얼굴에 주근깨는 없어졌는데 이코 부분과 눈 밑부분이 부자연스러워요. 자, 피부색이 다르죠. 그래서 작업을 하나 더 해줄 겁니다. 화살표 클릭을 하고 다시 도구로 돌아가서 아래쪽에 있는 혼합 브러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기본 옵션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캔버스를 확대하고요. 브러쉬 크기도 조절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콧잔등 부분을 살살살살 드래그를 좀 해줄 겁니다. 자, 브러쉬를요,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눈 아래쪽 이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 거예요. 자, 주근깨가 있던 부분이 이렇게
일반 피부색으로 바뀌죠? 자, 여기도 눈 아래쪽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드래그를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요. 자, 콧잔등 부분을 조금만 더 드래그를 해줄게요. 자, 처음과 비교해서 상당히 깨끗해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를 한 가지만 더 줄게요. 상단에 빛을 클릭하고요. 여기 007번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만 조금 더 작업을 해볼까요? 컨트롤 Z를 클릭하고요. 약간 확대를 한 다음에 도구에서 다시 혼합 브러쉬를 클릭하고 이 아랫부분만 조금 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코 부분도요, 조금만 더 문질러 줄게요. 이제 다시 빛을 클릭하고 007번을 더블 클릭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자, 원본하고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원본이고요. 얘는 수정본입니다.